제니 애비 말이다. 응? 그 지 선생 쪽이랑 교류가 좀 있는 모양이던데. 알고 있지 당연히. 태호 씨가 솔직하게 얘기해줘. 무슨 일로 갔었는지 왜 만났는지. 정말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? 아들이 거기 있는데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아빠. 여기 내려올 때 그 정도도 예상 못했을까 봐. 왜? 그 여자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? 난 그 여자 신경 안 써. 그러니까 아빠도 신경 쓰지 마. 난 태호 씨 믿고 우리 아무 문제 없어. 네 결혼 허락할 때 아빠가 했던 말 기억하니?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돌아오라고 했던 거. 그럼 당연하지. 아빠,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? 모르겠어, 임마. 실장, 늦은 시간 미안해. 내일 예비 비해서 1,000만 원만 현금으로 준비해줘. 퇴근 전까지면 돼. 자기도 한잔할래? 좋지. 누가 그러더라. 한번 바람핀 남잔 또 핀다고. 자기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? 그 말이 네 마음에 걸려? 자기는 어떤데? 아니었잖아. 누가 뭐라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 우린.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. 네가 그러면 내가 가슴이 아파. 맞아. 절대로 난 한 번도 떳떳하지 않은 적 없었어.